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주째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은 DSBSC 변조에 대한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2주 2회지 않습니까? 2주 2회인데 DSBSC 변조기 변조기 이렇게 되는데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메시지 신호, 번호해고자 하는 신호를 우리가 메시지 신호라고 그러죠. MT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변조기는 우리가 고박이다. 고박이 표시는 이렇게 해요. 곱하기를 해서 뭐하고 곱하느냐, 이 캐리어 웨이브하고 곱한다 이거죠. SCT라고 하죠. 그래서 진폭이 AC고 코사인 우리가 오메가 CT 또는 AC하고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신호를 곱하니까 두 개의 신호를 곱하는 건 간단하잖아.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조된 신호라, 모듈레이트 된 신호다 해가지고 SMT 이렇게 써서 MT하고 AC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변조기 신호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변조기 신호란 말이죠. 변조된 신호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MT가 만약에 코사인 2파이 T고 SCT가 10 코사인 20 파이 T다 이렇게 됐을 때 변조된 신호 SMT의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스펙트럼을 그리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제로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풀기 위해 가지고서는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주파수 성분을 알아야 되죠. 주파수 성분을. 그럼 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만은 이게 원형을 알아야 된다고죠. 코사인파로 되어 있는 것은 원형을 알아보세요. 코사인파의 우리가 정연파다. 정연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A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항상 비교를 해보세요. A가 얼마고 F가 얼마인가?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A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메시지 신호에 A는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똑같이 하면은 F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 MT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CT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비교해 보세요. A 값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예요? 10이죠? F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예요? 2파이 F가 20파이가 돼야 되니까 FC가 바로 10이라는 얘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FM이라고 하고, 이걸 AM이라고 하고, 이걸 AC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걸 이렇게 주파수가 낮은 신호를, 주파수가 1Hz죠? 주파수가 낮은 1Hz 신호를 이 주파수가 높은 10Hz 신호에다가 실어서 보내려는구나. 그렇게 변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MT 신호를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하고 내가 타임 도메인 여기가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이렇게 돼 있다면은 타임 영역에서의 우리가 신호는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코사인 웨이브니까 크기가 1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것의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이것의 주기 T는 1이죠. 주파수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의 퓨리에 트랜스폼. 요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펄스 함수로 된다고 그랬죠. 요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1에서 또 마이너스 1에서 높이가 2분의 1로 된다고 그랬죠. 표시를 색깔로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표시가 2분의 1로 된다고 이렇게. 2분의 1. 이거 151페이지 했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거 식으로 나타낸다면 2분의 1에 델타 F-1 플러스 델타 F+1. 이런 식으로 된다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또 요 신호도 똑같이 사인파니까 근데 이거 주파수가 10이란 말이야. 요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10개가 들어가. 이렇게 그리지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10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 높이는 얼마란 얘기야? 높이도 10이라는 얘기죠. 이곳의 한 주기 t는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은 0.1초가 되겠죠. 그럼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10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는 2분의 1이 되니까 10을 2분의 1로 나누니까 5가 될 거라고 이렇게. 5. 2분의 A니까 5가 된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O 델타 F 마이너스 10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두 개의 곱셈 이것을 이용한 거지. MT와 SCT에 곱하는 것은 바로 MF와 SCF의 컨볼루션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두 개를 갖다가 곱하는 것은 곱해봐요. 또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좀 모자라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페이지가 모자랄 때는 종이가 모자랄 때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그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지우는 거지. 당연히 지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겠어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갖다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두 신호를 곱할 때는 항상 시간을 갖다 같아야 돼. 같은 시간에서 곱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에서 곱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요 사이에서 얘가 요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1 곱하기 10 또는 1, 뭐 곱하기 10 하면은 항상 곱하기 10을 하니까 그냥 맥시멈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이겠죠. 또 아주 그다음에 미니멈 값도 마이너스 10이겠죠. 요 사이를 갖다가 요 사이를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를 이렇게 되면서 말이야. 여기도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막 신호들이 이렇게 매우 많이 10배로 번쩍거릴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 안에 매우 많이 이렇게 번쩍거릴 거라고. 요런 상태의 것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여기 요놈하고 요놈을 컨볼루션 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컨볼루션, 죄송해요. 컨볼루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컨볼루션의 임펄스 함수의 컨볼루션은 간단하잖아.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 된다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얘의 위치가 마이너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임펄스하고 어떤 것하고 컨볼루션 하면 얘 자신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바로 가는데 여기 높이가 5니까 5만 곱해주면 된다. 2분의 5가 된다고. 그 대신 위치가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 여기는 9. 요 위치에서 이 높이가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여기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5가 되죠. 플러스 파트도 마찬가지라. 10이다. 여기는 9하고 11.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높이는 똑같이 2분의 5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을, 요 위에 부분에 있는 거,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측파대인데 상측파대. 우리가 어퍼, 상이 있는 게 어퍼야, 위에가. 어퍼, 사이드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퍼, 사이드밴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요놈 밑에 있는 놈, 요놈하고, 요놈을
우리가 하측파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측파대. 하측파대. lower side band.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였잖아요. 원래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였었다고. 그래서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쪽 파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변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플러스 쪽 파트에서는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11까지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밴드 위드스 대역폭이라고 그러는데 대역폭이 2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DSB SC 변조를 하면은 대역폭이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거지. 이 캐리어 신호가 없어졌어. 얘하고 두 개가 컨볼루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캐리어 웨이브가. 그래서 이 캐리어 웨이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SC라고 그러는 거야. S가 뭐라고 그랬어요? 억제다. 억압 반송파다. 이 서프레스드. 억압 반송파다. 이 서프레스드 캐리어.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말입니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억압했다. 안 나타나 버려. 없어 버려. 변조된 신호 안에 스펙트럼을 그려보니까 이 캐리어가 안 나타나. 캐리어가 안 나타난단 말이지. 야, 이거 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예제를 이 구체적인 예로 했으니까 저기 여러분들 꼭 좀 이걸 갖다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또 강의를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안 트여가지고 가래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당히 좀 불편을 드려가지고서 죄송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 예제를 하나 더 하는데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갖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책에 있는 예제가 뭐가 나오냐. 우리 227쪽의 예제를 한번 봐보라고.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저기 보려고 그럽니다. 227쪽의 예제입니다. 자, 페이지 227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27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메시지 신호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 메시지 신호가 다음과 같고 이 신호를 100Hz인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반송파로 한다고 했어요. 자, 메시지 신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는 아주 쉬운 거였지만은 MT가 어떤 놈이냐면은 이런 놈이단 말이에요. 이게 파이 t분의 사인 2 파이 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런 형태의 식을 보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싱크 함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싱크 x라는 이런 함수가 생각이 나요. 이것은 뭐냐면은 싱크 x는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이걸 이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 교과서 142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교과서 142쪽을 이렇게 142쪽 아닌데 142쪽이 아니고 교과서 59쪽이네요. 예, 잘못했습니다. 교과서 59쪽. 그래서 59쪽을 찾아보면은 싱크 함수가 나와요. 여기에 교과서 59쪽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그 싱크 함수가 나와요. 자, 그럼 싱크 함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제가 잘 들어요. 싱크 함수는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림을, 함수의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어떤 식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계산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인데, 여기에 높이가 1이 되고, 요 지점이, 요 파이 x가 1이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사인이 0이 되려면은 180도잖아요. 그럼 파이 x는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x는 1이다. 요 축은 지금 현재 x로 나타난다. x는 1이다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냐? 2파이 때 2. 여기는 얼마냐? 3. 여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1. 이러면서 점점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싱크함수예요. 그런데 여기는 싱크 사인,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T는 파이 t분의 사인 2파이 t잖아요. 그럼 저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2파이 t 이렇게 만들고 사인 2파이 t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근데 여기다가 2가 들어갔으니까 이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싱크, 싱크라고 읽습니다. 싱크, 여기에서는 싱크 x가 파이 x니까 e x 대신 t니까 싱크 e t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럼 요것의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그림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은 0이었을 때 높이가 여기가 2가 있으니까 2구, 요첫 번째 지점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첫 번째 지점만 알면 되는데, 이첫 번째 지점은 이 파이 t가 파이가 될 때이니까 t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러면은 또 2분의 1의 두 배니까 이거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호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의 이 싱크함수 이 싱크 이티의 이 싱크함수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게 아주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싱크 퓨리에 함수의 함수가 이런 구형파로 나온다는 거예요. 구형파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파수로. 그게 어디 나오느냐? 아까 내가 좀 잡으시겠는데, 142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QR이라고 쌍대성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142쪽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꼭. 정리를 노트에다 해 놓으십시오. 요 표를 반드시 그림을 붙여 놓든지, 요걸 갖다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타워고, 여기가 타워분의 1이었을 때, 여기가 타워가 지금 2죠? 2 있을 때,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타워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타워하고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타워가 2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1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의 간단한 형태의 퓨리에 트랜스 주파수 성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보다도, 아까에 우리가 풀었던 것보다도 더 쉬운 것이 나온 거죠. 아까 우리가 이거 일때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캐리어 웨이브는 똑같으니까. 얼마였어요? 캐리어 웨이브가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는 10이라고 했는데, 100. 100의 높이는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고. 2분의 1. 그러면 이것을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하고, 이거 그대로, 보면 이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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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점은 얼마냐? 1이니까 마이너스 101. 요 지점은 얼마냐? 마이너스 99. 높이는 2분의 1.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도 100도 똑같이 이건 99, 이건 10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렵지를 않아요. 이거 쉬운 거예요. 스펙트럼을 그려라. 그랬을 때, 요것이 상층파되고, 그럼 요 상층파되는 어디야? 여기지? 요 하나가 생기고, 요 생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층파된데, 하층파되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래 0보다 큰 것은 요만큼이었는데, 이번에는 요만큼으로 대역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 말이야, DSBSC 변조기 구조에서부터, DSBSC 변조기 구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227쪽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식함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애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노트가 있잖아, 노트. 제목 쓰고, 옆에 Q 칸이 있잖아. 여기 Q 칸에다가, 싱크함수를 잘 정리를 해놓으라고. 정리하고, 여기는 서머리 하는 데다가, 또잘 정리를 해서,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기 들어가지고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더잘 전달을 할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면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하기 힘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피드백을 좀 줘보세요. 제가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아닌지 좀 의견을 주시면은 또 제가 반영해서 새롭게 더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